뮤지션인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 고 무 무. 뭐 이분은 따로 뭐 수식어가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냥 바로 이분입니다. 예. 공연의 신이시죠. 공연의 신, 라이브의 황제, 살아있는 레전드가 오셨습니다. 이승철. 안녕하세요. 네. 와, 왔어, 또 왔어, 형이 왔어. 이야, 승철이 형이 왔어. 오셨어. 얘기 좀 길게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형님이. 오랜만입니다.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2년 만에 오셨어. 야, 정말 그 무엇보다 그냥 제가 이제 공연에 기지개를 피게 돼서. 그러니까, 야, 맞아요. 전국 투어가 시작이 돼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뭐 가수가 뭘 시작할 때는 항상 컬트로 와야 된다는. 그, 감사합니다. 그렇죠. 찾아주셔서. 그때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 방청객이 없었을 때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한참 고시국 때였기 때문에 재미없었던 기억이 나네. 그렇죠. 아무래도 있어야 돼. 방청객이 안 계시면 안 그렇지. 돼. 우리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 저는 계속 뭐 공연 준비하고. 공연 준비하고. 사실 뭐 똑같죠 뭐 다 같이. 근데 이제 좀 활발하게 시작이 되니까 조금 흥분도 되고 공연 준비하느라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1년을 공연하면서 보내시는 분이신데 그동안 공연을 못해갖고 지금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2000번 넘을 때부터 숫자를 안 셌는데 계속 개점 휴업되다가 이제 다시 좀 세야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뭉클할 것 같아 나 무대에 올라가면. 그죠? 울지도 몰라. 울지도 몰라. 우리 그 형님이랑 좀 인연이 있나요? 그렇죠. 저는 불회명곡 때 레전드로 나오셨을 때 그 사람 제가 불렀었고 그리고 제가 중국 나는 가수다에서 첫 무대를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무대를 했어요. 네. 네. 반응이 얼마나 없겠네. 감사한지. 아유, 제가 감사하죠. 좀만 불러봐요 그 사람. 그 사람 흘린 눈물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네요. 아니 보통 떨려. 근데 보통 가수가 부르면 후렴부터 부르거든. 네. 근데 중간부터 부르니까 저번에... 그럼 이건 내 거 맞나? 다른 거 같은데 순간적으로. 와 후배들이 많으시지만 황치열 씨 노래 들으시면 그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아니 그리고 일단 노래하는 그 정말 피터지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그 나는 가수다 할 때. 봤거든요. 아 그걸 봤어요. 아,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 핏대 올리면서 탁 그 사람을 부를 때 감동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저 조금 다르게 제가 편곡을 해서 불렀었거든요. 좋았어요. 그렇구나. 아우 레전드에게 칭찬을 받았다. 바로 앞에서. 야! 바로 앞에서 코 앞에서. 8084님 승철이 형 나이 정도면 이제 디너쇼를 하셔야 될 텐데 전국 투어를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전국 투어에서 밥 먹으면 디너쇼. 디너쇼. 그렇죠. 디너 시간이 하면 디너쇼. 아 그럼요. 김묘정 씨께서 창원에 6월 17일 콘서트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어요라고. 네. 아. 창원부터 시작하십니까? 예, 창원부터 시작해서 대전 17일 날. 부산, 대구, 전주, 뭐 서울 뭐 이렇게 해서 몰고 서울로 오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이 대구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 때 잠깐 쉬고 또 10월부터 이제 내후년이 제가 올해 아이 양반 자꾸 디노스 얘기가 지금 아니 제가 내후년이 40년 돼요. 우! 데뷔 40년. 아. 그런데도 이렇게 늘 건재한 모습으로 레전드로 살아가시니까 너무 좋죠. 네, 올해 38년 됐으니까요. 이제 이제 지금부터 쭉 40주년 갈 때 될 때까지 쭉 달립니다. 계속 달리는 공연을 계속 달리는. 네, 마지막 피날레는 40주년 내후년이 1년 반. 네. 그 공연 제목이 레트로 나잇이네요. 아, 요거 요번에 그 LP도 새로 만들고요. 기념으로? LP가 발매가 됩니다. 예. 오, 기념으로. LP. 예, LP도 이 레트로 나잇으로 제가 작년 말에 재즈 클럽 아주 조그만 한 50석 규모에서 콘서트를 한번 했었어요. 아, 그것도 좋았겠다. 클럽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 클럽에서 공연한 걸 또 그냥 보낼 순 없으니까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오프닝. 아 다음 달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LP로도 만들고 네, 영상으로도 그냥 너튜브에 올려. 아. 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바쁘게 사시는. 할 게 없으니까요. 열심히 해야죠. 할 게 없어서 노래했다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할 게 없어서 노래했어요. 할 게 없어서 공연했어요. 이번 공연은 좀 뭔가 전에 투어랑은 좀 어떤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하기도 했지만 이제 이번에는 좀 약간 그 소극장 규모예요. 그래서 예술회관 규모 한 1,500석, 3,000석 정도 규모예요. 딱 작게. 원래 또 3,000, 4,000석 뭐 이런 데서 하셨잖아요. 만석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이제 3,000석짜리 이런 데만 도는데 애트머스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돌비. 극장에서 보시면 돌비 애트머스를 전체를 저 지붕에도 전부 레깅이라고 그래서 매달아 놓고 아마 입체 음향으로 콘서트를 지금 하기 때문에 대박이겠다. 예, 관객 거의 70% 이상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돌비 서라운드. 좋다 좋다. 예. 와, 플라잉 서라운드라고 하는데 헬기. 야, 그렇죠. 예. 막 총 쏘고 막 바람 불고 막 파도 치고 막 이제 그런 거다. 승철 형님 앞에서 노래하는데 바로 옆에서 듣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야,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로 할. 진짜? 예. 저도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아, 형님. 누가 다 나가가지고 한 자리 해줘. 그래? 알았어. 스텝. 두 자리. 알겠습니다. 아, 이승철 씨와 30년을 함께한 황제 밴드도 여전히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 밴드 이제 30년 같이 했죠. 예. 늘 같이 하죠. 오늘도 함께 해준 우리 피아노. 오늘 건반 피아노 치시러 오신 분이 황제 밴드 일원이시죠? 네, 저희 그 박진 교수님인데. 교수님이세요 지금? 네, 교수님이셨다가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진짜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진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교회를 데려가신 분이 승철 형님이래요. 예. 그래서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목사님이라서 불편해요. 연습할 때 불편해요. 무슨 이상하게 화도 못 내겠고. 차분해졌어요 제가. 그 연습 시작하기 전에 축도로 시작을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공연 시작하기 전에도 대기실에서 항상 목사님이 기도를 안수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참 재밌는 밴드예요. 정말 은혜로운 밴드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박지운입니다. 근데 목사 안수까지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승철 형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예예예. 예, 예. 승철 형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밴드 옆에서 보실 때 승철 형 진짜로 현재 가까이서 봤을 때 너무 좋은 집사님. 너무 좋은 집사님. 야, 오늘 연주를 해주십니다. 네. 뭐 승철 형 곡을 탁 치면 바로 곡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욕심을 내서 형님을 쪽쪽 빨아먹으려고요. 근데 30년을 함께 했으면 톡 치면 나오는 거죠. 네. 네. 좀 불만 같은 건 없나요?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없습니다. 야, 네. 목사님은 좋은 말만 하시죠. 네, 목사님. 승철 형님 그 우리 교회 가실 때 11조 하시죠? 네, 하고 계십니다. 어떤 걸 물어봐도 같은 톤이에요. 아, 그래. 네. 와, 승철 형 하면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공연을 연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조용필, 우리 이문세, 서태지, 빅뱅, BTS, 아이유. 우와. 그리고 승철 형님까지. 이야. 이야, 대단한 분이시죠.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2010년에 하셨는데 5만 명을 동원하셨어요. 5만. 와. 어떤 기분이에요, 형님? 그런 무대에 딱 서시면. 오늘만을 기다렸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무대 있을 때. 그리고 예. 사실 빡 소리가 나면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아니, 첫 곡을 뭐 해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요새는 명... 마일러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히야. 그게 딱 시작이야. 난리지. 예. 히야죠. 예. 나 좀 바라봐. 예. 오. 어. 나 좀 바라봐. 나 바라봐. 와. 원래 이래요? 제가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아니 망가지는 거 순간이다. 원래 금방 망가지. 과묵한 스타일인데. 아이, 큰일 나. 네. 금방 망가지. 현영화 돼가고 있어. 내가 얘네랑 공연도 같이 했어. 전국 투어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했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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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아수라장이 돼. 아니, 마지막 엔딩곡은 뭘 부르세요? 그렇게 히트곡이 많으신데. 글쎄요. 진짜 고민이겠다. 선곡도 그러니까 너무 말릴 것도 있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야. 또 있고. 예. 아,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예. 아, 의미가 있네. 그럼 지금 뭐 해 주실 거예요?
저요? 저는 아까 피디 선생님이 시켜놨던데 원래 여기 앉지 말고 저기 앉아서 노래만 하고 계속 가라. 노래만 하시고 예. 노래만 하고 가라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앉으시면 거기 고마워요 말 걸어줘서 계속 앉아야 돼요. 와우 나는 말리꽃도 듣고 싶고 네버엔딩 스토리도 너무 듣고 스토리. 싶고 안녕이라고 말하지만은 마지막에 들려주시면 짧게 짧게 그냥 어? 짧게 짧게 아니 짧게 짧게 길게 해도 되죠 형님. 예, 앞으로 이제 말을 안 하려고 우리가 그냥 형이 알아서 하세요. 사람을 훈련 뭐 해주실 건데 사랑이랄까? 어? 뭐 해주실 거예요?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그냥. 네. 그 앉아 계세요. 거기서 하죠. 예. 네. 너무 좋다. 야. 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희야. 날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하얀 얼굴에 젖은 식어가는 너의 모습 위로에 밤마다 꿈속에 남아 아직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면 기분이 어때요? 와. 네? 기분이 어떠냐고요? 부끄럽습니다. 와 장인이야 장인. 장인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눈빛으로 막 이렇게 고아하는데 목사님이 그 눈빛에 맞춰서 딱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아유, 유... 와 목사를 움직이는 가수예요. 소리 내지 마 우리 사랑이 날아가 움직이지 마 우리 사랑이 멀어지잖아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자꾸 눈물이 나서 널 볼 수가 없어 안녕이라고만 하지만 우린 아직 이별이 먼진
몰라. 아니, 아니 너무 노래들이 너무 레전드라. 승철형 입에 음악 플레이어가 들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무슨 이렇게 약간 컴퍼 걸린 것처럼. 주크박스 같아요, 그냥. 와. 아, 형님 노래 기억 안 나는 것도 가사 있어요 혹시? 그래서 저는 공연할 때 이 프론트터가 없으면 공연을 못해요. 곡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거야. 헷갈려서 못해요. 와. 곡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네. 대박이다 대박. 지금 선배님 오늘은 기억 나는 것만 해주시는 거냐 그러면? 프론트터 없잖아요 지금. 지금 뭔가 지금 목숨이만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한다면 이젠 갈 수 있어. 이제 잊혀지도록. 와. 말리꽃. 말리꽃 파도. 말리꽃. 좀 쉬려고 이제 일로 오는 거야. 좀 쉬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 광고 듣고 오시죠. 빨리. 지금 신청곡들이 이제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형님 조금 쉬었다가 예, 우리 목사님도 좀 쉬셔야 되니까. 와, 손꼽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형님들 라이브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신청곡이 진짜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안미애 씨는 이전이 불러주세요. 너무 듣고 싶어요. 박혜웅님께서는 오직 너뿐인 나를 또 조금만 불러주세요. 정지성 씨는 소리쳐 들려주세요. 뭐랄까. 저는 오랜만에 형님의 샴푸예요 정도 너무 듣기 싶기도 하고 막. 진짜 그 와중에 남형준님. 남형준님께서 제 점수는요 공기가 부족합니다. 제 점수는요 공기가 부족합니다. 공기가 부족합니다. 와, 곽은주 씨. 승철 오빠는 입이 작아도 노래를 엄청 잘해요. 용필형님도 작가시잖아요. 뭐 그러네. 아 맞아. 이도현인. 이도현인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건 탁재훈인데. 아 그렇지 그렇지. 3643님께서 이제 문자 안 보낼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오늘 형님의 모든 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송곰으로 예, 조금 해보죠. 네, 좀 해보죠. 예, 예. 시작을 해보죠. 예, 예. 네, 예. 자, 첫 번째 노래부터 한번 깔아주시죠. 아. 이게 1986년 부활 1집에 있던 Rock Will Never Die 앨범에 있던 곡입니다. 와, 형님 그때 몇 살이었어요? 19살? 네, 됐습니다. 진짜 완전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사진 뒤에 좀 나와. 아, 정말 진짜. 왜? 예쁘세요 되게. 저 때는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었을 때요. 가수들이. 그럼 어떻게? 본인들이 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면 옆에 김범룡 선배님, 뭐 태진아 선배님 막 같이 하고. 같이. 어, 가수가 의상을 들고 다니고. 직접 들고 다니고. 어. 그 시절에는 그랬었던 시절이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돌이 나오면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때 생기기 시작했구나. 제가 한 거예요 조금. 잘하셨는데 입술도 빨갛게 말라지고 눈썹도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이렇게. 엄마 거 갖고 나서. 저기 저 사진 뒤에 저 살찌신 분은 누구예요? 건반 치시는 서영진 씨. 아, 예, 예. 서영진, 아 작곡가로 유명하신 분. 예, 작곡가. 아 그랬구나. 와 참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하셨죠. 희아는 뭐 그때. 조용필 선배님의 그 기도하는 이거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히야도 원래 전주가 있었어요 인트로가. 그런데 형 인트로 빼고 우리 또 히야부터 가자. 형이 형한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야. 안 그래도 우리 조용필 선생님께서 제2의 조용필을 뽑아달라 했는데 이승철 형님을 뽑았대요. 예예예. 예, 예. 가왕 자리를 넘겨줄 만한 사람은 바로 이승철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그래도 승철이가 느낌을 좀 잘 살리지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해주죠. 어, 근데 이승철 씨는 정작 호스트 이승철로 따님을 찍으셨다면서요. 아니 가, 뭐 이원양.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노래도 같이 그 콘서트에서 듀엣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 노래 잘하죠. 예, 뭐 그냥 우리 딸이 가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음악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 얼만큼 어렵다는 걸 알아서 공부를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선호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럼 뭐 어떤 쪽으로 가고 싶어요? 해양생물학을 해양생물학 싶어요. 해양생물학. 예. 지금 도...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예. 와, 어려운 학문을. 예. 예. 자, 두 번째 노래도 아까 불러주셨던 노래인데 그 1988년 1집 승철형 이름으로 나온 1집 앨범의 타이틀곡. 소리 내지 마. 아, 목소리가 조금 다르긴 하다, 그지? 네. 그때 그룹 때 락하고는 좀 이젠 제가 솔로로 데뷔한 첫 곡이니까. 예. 그러니까 와, 88년이 올림픽이 있던 해. 아, 그래요. 와, 맞다. 와, 근데 이제 이승철 형의 노래를 들으면 그냥 시작부터 끝나버리잖아요. 노래가 나오는 순간 아, 맞아. 와, 토소절해. 어, 와. 도입부의 장인이라고 부르시죠. 예. 이 곡은 누구 곡이에요? 박광현 씨가 작사 작곡한. 예. 오, 네. 노래 딱 받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마 가요 최초의 반말 가사일 걸요? 아, 그러네. 예, 그랬잖아요, 사랑했어요. 무슨 요자가 붙었었는데 반말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오, 이 형식이. 그렇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상하지. 예. 아, 마세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네. 예. 반말 첫 가사. 당시에 솔로로 나오시자마자 대히트가 나셔갖고. 히트 나죠. 태원 형님이 좀 배아파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박수 쳐주셨어요 이렇게? 그럼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저 솔로 할 때도 부활이랑 같이 조인트 공연도 같이 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와, 그 당시에 팬클럽. 그 당시에 형님의 팬클럽 이승철과 새침댁이라는. 그게 제 노래 중에 그녀는 새침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네. 거기서 따왔는데 이승철과 샘. 예, 그때 새침댁이 그 팬클럽 회장분은 지금은 이제 노안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아, 예. 예, 같이. 예, 계속 같이. 50질이죠. 예. 야. 왜냐면 38년 전이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때 20살이셨던 분이 58이신데. 그러네, 그러네. 예. 지금도 그 공연 다니시면 같이 다니시고 막. 아, 그럼요. 예. 야. 그 당시 팬클럽이 10만 명이죠. 10만 명, 그때 그 당시 10만 명. 지금 한 100만 명 되는 거지. 100만 명인 거죠, 진짜. 예. 와. 자, 이 노래 들으면서 계속 시간이 가는 게 아쉽죠. 네. 이 노래 들으면서 4부로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우리 사랑이 멀어지자.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래요 이래요 이래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요 이래요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디 오라라 야라라우디 오라라 투시컬 투쇼. 요라리 요우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자, 걸트쇼 승철 형님과 함께 4부에 불리합니다. 아, 공연을 포스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레트로. 아, 이승철 레트로 나이시. 서울이 7월 22일날 올림픽홀에서 하고요. 창원이 성산아트홀 대공연장. 춘천이 6월 24일날 강원대 백암아트센터. 다 얘기해드려야 돼. 전주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여기 유명하죠. 네. 예, 여기. 아, 그리고 부산이 드림시어터 7월 8일. 대전이 7월 13일 충남대 정심마을. 15일. 15일. 아, 15일이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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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네. 저도 눈이 이제 침침해갖고요. 자, 대구는 어디입니까? 대구 7월 29일 토요일이죠. 아들 나이가 뭐. 엄마 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야, 그렇게 공연 되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네. 오랜만에 형님이 다시 공연을 하십니다. 아, 이 라이브를 예방 라이브. 골비 시스템으로. 그렇지. 와, 최고의 음향으로. 귀호강하는 거지. 귀호. 네. 아. 자,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형님도 하나씩 읽어주세요. 어, 형예인 씨. 90, 하,
정혜인 씨? 네. 별 왜. 아, 그때 살아 있었다면 팬클 회원이었을 듯 한참 뒤에 태어나서 아시네요. 아, 젊으신. 허효철 씨는 98년도에 전주에 있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생일날 나이트클럽 갔는데 거기서 형님이 노래를 하셨대요. 오! 우와! 그때는 가수들이 그 그렇죠.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고 아, 맞아 맞아 많이 네. 할 때죠. 아, 그래서 제가 또 씩 웃어주고 악수까지 해줬답니다. 어우 다행이다. 오. 네. 공연 끝나고 저희 누나 새침대기예요 했더니 악수를 해주셨다고. 네. 그러니까 와. 3797님께서 2006년도 겨울 승철님 콘서트 갔다가 부산행 막차를 탔었어야 했는데 앵콜을 거의 1시간 정도를 더 하셔가지고 결국 막차를 못 탔잖아요. 아. 보내주셨어요. 그치, 형님이 또 무대에서 갑자기 발동 걸리면 계속 하세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관객 여러분들이 다 나가시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전 무대에.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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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하죠. 끝까지 계시는구나. 근데 노래를 하시면 어떻게 나가요?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대 인사해도 계속 보고 있어 나가는 걸? 객석이 빌 때까지 계속 서 있어요. 아까 나가시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와. 대응을 하는 거죠. 와. 왜냐하면 그게 우와. 처음에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시작했다가 그 파트를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그러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고객님의 네. 뒷모습을 바라보고 네. 빈 객석이 네. 딱 되면 퇴장하시죠. 가수는 뒷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야! 아니 그러면 앞모습으로 퇴장하시면 되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그렇구나. 감동이시겠다. 차마 못, 발가락이 안 떨어지실 것 같아 팬들은. 아주 네. 형님이 서 있으니까.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기분 나면 또 노래 한번 그냥 무반주로 할 수도 하고. 있고. 야. 야. 그럼 가다가 또 발길 돌리고. 네. 예. 그럼 밀당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럼 아침에 오겠는데요. 야 진짜 먼저 제일 처음에 나갔던 사람은 좀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제일 뒤에 계시던 분은. 예. 가끔 이 주차 때문에 먼저 나가. 있죠, 있죠, 있죠. 맞아요. 주차 때 기다리니까. 앵콜 나올 때쯤에. 나중에 이제 댓글 보시고 괜히 먼저 갔어. 네, 그렇게 계시죠. 그러니까 박형일 씨 30년 전입니다. 명동의 스타월드 나이트장에서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 형이. 거기가 예 마리 나이트지 콘서트장 같은 오.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밴드랑 같이 나가서 노래하고 막 이런 데인데. 저 알아요 여기. 네, 예, 예, 예. 너무 좋아요 여기. 좋았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이 동네 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서울예대를. 아, 그랬구나. 재석이랑 같이 나이트 갔었어. 건모는 없었니? 건모 형 있었던 것 같아. 8084님께서 승철이 아직도 콘서트에 게스트 안 부르시나요라고. 게스트 없죠. 형님 콘서트에 게스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팬분들은 좀 싫어하세요. 맞아, 맞아. 그냥 그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노래하라고. 승철이 형 노래만 해도. 그 다 못 채우거든요. 그 그럼요. 시간 안에. 시간이 아깝지. 네. 아, 자 이제 이 노래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1집 파트 2에 있는 또 다른 수록곡 바로 이 노래. 대박곡입니다. 마지막 콘서트. 이거는 예능에서도 많이 했죠. 지금 슬픈 내 모습을 무대 이 노래 그 포인트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예능에서 길게 누가 더 길게 뺐냐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밭으로 나가버리로 밭으로 나가버리고 예 일하러 나간다고 이제 밭으로 나가버리고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예, 농사는 끝났지만 골프 예능도 밖으로 나가버리고 오비나 오비 나고 나이 해저되었어 해저로 나가버리고 이거는 길게 낀 뜨게 된 이유가 케니지 있잖아요 색스폰 어. 그 케니가 그 라이브 보면 길게 끄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나도 노래를 한번 끌어볼까 장난삼아 시작했다가 그게 괜히 좀 인기가 많아져갖고 그게 트레이드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한 40초 정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그것도 필이 있어서 필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냥 짧게 해요. 한 10초 10초도 힘들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살짝 엎어서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슬퍼지네 노래는 점점 흐르고 소녀는 소리 똑같아. 울음 참지 못해 나온다 나온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는 끝이 났지만 오! 미쳤어 진짜 이젠 부르지 않으리에 이 슬픔 F 슬픔
그, 아 그게 F는 왜 나온 줄 알아요? 왜 나온 거야? 왜 슬프니 F가 된 표현형이 노래하다가 계속 노래 시키다가 야 그 자꾸 마이크 퍼핑 생기잖아. 이게 퍼펑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슬픈 하니까 아. 뭐 어떻게 안 돼서 제가 볼펜을 들고 이 슬픈이니까 야 그거 좋아 그래갖고 슬픈을 하게 된 거야. 슬픈 네. It's so fun. 그 키가 나는 그때 키가 F키인 줄 알았어요. It's so fun. 아 감동이네요. 노래 하나로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걸로 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김태원 선배 노래죠. 태원 형 노래예요. 태원 형이 직접 부르셨던 회상3라는 노래였는데 형 이거 나중에 내가 솔로하면 리메이크 할게 그랬고 뺏은 노래. 아. 근데 그 노래가 싹 묻힌 것 같아요. 형님이 부르시고 나서. 하지마. 그러지 마. 하지 마.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윤자원 씨가 눈물 날려고 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5948 20년 전 신랑이 이승철 형님 매니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신랑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했네요. 네네네. 신성땡 씨라고 기억을 하실지. 유명하신 잡지사 사장님이셨는데 예. 예, 제 매니저도 하시고 콘서트 투어 매니저도 하시고 아 진짜 예.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지금 이제 5948님이랑 잘 살고 계시나 봐요. 자 다른 노래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아 줄무늬 팬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여단 되는 형님의 댄스곡이잖아요. 네. 예, 진짜. 1992년 3집. 앨범 이렇게 프로듀싱 할 때 그냥 좀 여러 장르를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잭슨이라는 파트인데 김홍순 씨가 이제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한 노래가 있었죠. 내 친구 누구야? 그 이현우. 이현우. 아. 이현우 노래 뭐지? 아, 키보드라? 있어요. 하여튼 그 노래. 그 노래 난리 났어. 아, 꿈. 그 꿈을 듣고 다 충격을 맞아요. 먹었잖아요. 완전 충격이었지 그때 당시. 이게 뭐야 그래갖고 그분을 찾아가서 곡을 받았죠. 아 그분의 곡이군요. 네. 가사를 제가 썼는데 여기 파란 네타의 줄무늬 팬티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팬티가 이제 바지가 바지를 얘기한 거야 원래. 네. 근데 이렇게 줄무늬 바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액센트. 네타이 줄무늬 바지. 아, 이상하다. 촌스러워진다. 줄무늬 팬티 이렇게 그냥 쓱 흘러가게 발음 때문에 만든 가사인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진짜 팬티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야. 약간 야하다는 느낌을 준 거. 진짜 약간 변태처럼 보이잖아. 넥타이 하나 하고 줄무늬 팬티. 팬티만 입고 다니면 네. 이상하잖아요. 남의 우와. 작품을 그렇게. 아, 야, 죄송해. 계속 할 거야. 변태가 뭐야. 아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예 그렇게 알고 있어. 바지입니다. 바지. 예 팬츠. 예. 아 이게 뭐예요? 1013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인가 봐요. 아 네네. 미쳤나봐. 지금 이승철 님이에요? 아 이제 뒤늦게 들으셨나보다. 이제 듣고 계시는 거야. 아까부터 앞에 노래 많이 했는데. 아이고 아. 놓치셨네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매번 컬투쇼를 들으라니까. 맞아요. 이거 박명수 씨가 리메이크 노래 많이 했어요. 많이 불렀어요. 네. 귀 한쪽 맞고 야. 박명수 씨가 형님을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계속 포장해주고 보사. 알려주고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저 제 노래도 좀 해주세요. 야,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좋죠. 저는 제가 히야 트롯 버전으로 제가 이제 공연에서 많이 불렀어요. 진짜? 해봐. 예, 예. 해봐. 아니, 기타가 있어야 돼 그거. 아... 그거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그것도 완전 재밌는데. 자, 이 노래가 나왔던 1992년도 의도치 않았던 이승철 씨의 흑역사가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박찬욱 감독의 입봉작 다른 해가 꾸는 꿈에 주연을 맡게. 네, 이거는 저보단 저 박찬욱 감독님이 더 흑역사가 될 거예요. 와. 저게 제가 그때 그. 아, 뭐 의도치 않게 그냥 원래 연기에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회색 도시를 표류하는 톰보이라고. 연소자 관람 불가네. 아, 네. 키스씬이 많아요. 아. 상대 배우가 누구예요, 그때? 나연희 씨. 아, 나연희 씨. 예. 와. 그러고선 연기를 끊으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캐스팅이 없어요. 누가 날 쓰겠어. 근데 그때 당시에 박찬욱 감독님이 레디 액션을 잘 못 외치셨다고. 왜? 저 첫 데뷔작이셨어요. 박찬욱 감독님 첫 작품이에요. 아 입봉작이야 이게? 네. 원래가 레디 액션!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감독이란 자리가 그런가 봐요. 이게 중압감이 있어서. 네, 그 레디 고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레디. 힘드셨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장이 되셨잖아요. 네. 장훈 감독. 아 그럼요. 네. 그 뒤로 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를 피하시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웃긴다 웃겨. 아 진짜. 아 형님 배우 했다는 거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아 진짜야? 나 처음 알았어. 아 이게 정말. 저도 처음 알았어. 나 처음 알았어요 진짜. 이래서 다 알게 됐잖아. 이게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거야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아 자 참. 다른 해가 꾸는 꿈. 아. 야. 연소자 관람. 있을만하면. 있으면은 찾아서 보고 싶어요 지금. 이거 볼 수 있죠 어딘 찾으면. 몰라. 찾아서 볼 거야. 찾아서 봐야 되겠어요. 너무 궁금해졌어. 비디오 가게 뒤져봐. 형님이 무슨 역이었어요? 무슨 그 직업이 있고? 깡패였어요. 깡패. 근데 나중에 죽는데 너무 추운 날 찍은 거예요. 그 입을 따다다다 떨는데 죽어 있어. 입은 떨고 죽었는데 입김 나오고. 자, 다음 이어지는 거 한번 얘기해보죠. 명곡일 텐데 또 역시 1996년 5집 앨범의 타이틀곡. 야! 난리죠. 명곡이 탄생합니다. 이게 윤일상 씨가. 아 이게 윤일상. 윤일상 씨도 거의 그 데뷔곡이랑 다름없는 노래예요. 근데 승철 형님 보면 저 알려지지 않는 묻혀 있는 그 신인 작곡가들의 곡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90%가 신인 작곡가랑 했어요. 그래서 승철 형이 작곡을 하는 노래를 이제 부르시면 그 작곡가 뜨는 거야. 먼저 입봉 하자마자 그냥.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메일로 곡이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고르면 다 신인 곡들. 아 형이 이렇게 고르면 유명 작곡가보단 신인 작곡가가 좀 형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신 있는 거지. 약간 좀 특이한 걸 좋아하니까. 오늘도 난도 이 노래도 노래는 저는 이제 그 작곡가한테 디렉팅을 안 받고 저 혼자 하거든요. 노래. 혼자 해서 녹음, 그냥. 네. 아 형 혼자 해서, 녹음해서. 형 녹음해서 보내주거든요. 윤일상 씨는 저 CD 가게 가서 사서 들었어요. 형 가사 잘 쓰셨네요. 아 형님이 작사하신 녹음을 다 끝나고 나중에 안 보내주셨나 보다. 언제 나올지도 그냥 기다리는 거구나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소식이 없지. 이 노래 흑역사는 제 그 이 노래가 발표되면서 저의 락팬의 반을 잃었고 새로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노래. 뭐 이런 노래까지 하느냐. 뭐 댄스 아, 이승철이 댄스가 웬 말이냐 뭐 이래가지고 락 매니아 분들은 네 락 매니아 분들 반을 잃은. 아 그랬구나. 근데 공연 때도 이 노래 부르면 막 난리 나요 공연장이. 근데 확실히 이런 노래 잘한 게 콘서트를 할 땐 아주 완전 필요한 도움이 되죠. 그죠 맞아요. 새로워지니까. 네. 와 9909님께서 오늘도 난 백댄서 형님 누나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라고 지금 외국 분들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돌아가시고 그 얼마 전에 작년에 만났어요. 한 20년 만에 야. 만나가지고 그 친구는 아직도 댄스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외국 분들을 쓰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 춤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백댄서를 좀 멋있게 좀 해볼까 해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오디션 봐서 네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하고. 근데 그게 아주 히트제트였어요. 히트리 형 정도 노래 하시잖아요. 춤 안 췄대요. 그렇게 하죠. 춤 못 춰도 돼. 예, 예. 예. 그래도 본인이 좀 민망했는지 그래서... 외국분들 데려온 거죠. 아니, 댄스곡을 불렀는데 춤을 못 춰. 그러니까 그분들 보라고. 그분들 거 보고. 예. 자 이주영 씨가 긴급 제보를 해주셨어요. 웨이브에서 영화 다른 해가 꾸는 꿈 볼 수 있어요. 오늘 봐야겠어요.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조회수 늘어납니다. 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웨이브에 있대 웨이브에. 갑자기 역주행하는 거 아니야 그 영화? 와 이렇게 올라오고? 아, 노래는 아주 그때도 히트했죠.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노래. 아 OST가 연 가슴으로 방황한 슬픈 우리 사랑은 어두운 밤하늘에 남았어. 목사님 이 노래는 못 치시나 봐요?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는 저도 한 20년 만에 불러보는 노래인데 지금 갑자기 불러본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가 잘 생각이 나는데 이번 콘서트 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번 콘서트 부르시면서 뭐. 뒤에 영화 틀어주고
배경으로 배경으로 이렇게 배경 틀어주고. 배경 틀어주고 왜 박찬욱 감독님 모시라고 그러지? 와 이제 아...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야, 2000년대로 한번 야,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한 마지막 곡은 뭔가요? 나 형님이 이거 라이브 꼭 오늘 해줬으면 좋겠어. 최고지 최고. 우리 방송놈들도 이 노래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2002년 부활 8집 네버엔딩 스토리. 아 네버엔딩 스토리. 바로 라이브로 가십니다. 아!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다 같이 지금 박혜웅님께서 오직 너뿐인 나를도 조금만 이렇게 보내주셨어. 난 널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그댄 보고 싶은 만큼 후회는 되겠죠. 오오 내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서로 어떤 눈물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겠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나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만난다면 참아볼 수 없음에 나는 정말 그댈 사랑해요. 이승철! 이승철!
이승철! 이승철! 와. 아니, 어떻게. 사랑해요. 와, 뭐. 사랑해요.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이게. 아, 저도 이제 전문적인. 가수잖아요. 후배 가수잖아요, 저는. 옆에서 본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인데. 이 소리 컨트롤이. 그러니까 대박이죠. 신급입니다. 어, 신이에요? 이 사람 신이에요? 아, 그렇네요. 내려오신 거예요? 예, 신이. 와. 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 예. 강재 씨. 6시까지 하면 안 돼요. 아, 재성아 집에 가라. 황재성 집에 가. 7729님께서 오늘 방청객들 정말 돈 내야겠다. 부럽다. 하셨습니다. 전님 임혜 씨도 계속 3093군이 방청 중인데 끝나고 바로 전주 콘서트 예매할 거예요. 아. 바로 예매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다. 빨리. 에. 예. 이거를 공연장에서 서라운드 그 애트모스로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 네. 미치는 거지 진짜로. 대박이다. 아, 광고를 들어야 되는데 광고를 들으면 끝나야 될 것 같아. 지금 형 요새 MG 느낌입니다. 김정식께서 아니 왜 여기는 후원하거나 별풍선 쏘는 거 없는 거야. 여기 재밌다. 만약에 형 하고 있어. 풍선 막 쏘는 거야. 그날 게스트가 노래하면 풍선을 쏘는 거야. 그러면 게스트한테 주는 거지 그거를. 야. 기부하고. 예, 그럼 기부하고. 야, 그거 좋은데? 좋다. 좋은 아이디어. 그걸 시스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와, 일단은 형님 광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방송이니까. 네. 아,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아, 자, 형님 다시 한번 공연 홍보 좀 부탁드리게요. 뭐 다 매진은 되겠지만 그래도. 네. 예, 형님이 전국 투어 레트로 나잇 6월 17일부터 창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전국 투어. 창원, 서울, 창원, 춘천, 전주, 부산, 대전, 대구까지. 와. 어, 라이브 시간이 안 돼서 못 할 것 같아요, 형님. 가지 말라고 소리쳐. 그렇지. 가지 말라고. 자, 승철 형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형님 보내 드릴게요. 사랑한다고 야. 사랑한다고 너만을 돌아오라고 소리쳐 돌아와 돌아오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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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소리쳐. 저는 규디였고요. 승철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구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했네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러.